안녕하세요. 조병장입니다. 네, 오늘은 테일러 ES 픽업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옛날에 사용했던 테일러 ES 픽업이 ES1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2014년 이후로 ES2가 이제 나오게 되죠. 가장 큰 차이는 ES1은 매그네틱 픽업과 트랜스듀서 바디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ES2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피에조 픽업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두 개의 테일러 기타를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 모델은 이전 모델의 814CE 그리고 ES1이 달려 있고요. 9볼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ES2 같은 경우에는 814CE 신형이고 V 브레이스 ES2 모델입니다. 녹음을 할때 마이크를 기타 앞에 대가지고 마이크 소리를 통해서 기타 본연의 소리를 녹음을 했고, 동시에 픽업 사운드를 녹음을 했어요. 기타의 자세한 연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밝히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촬영을 할때 일부러 포커스를 맞지 않게 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타의 생김새로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타를 갖고 계시는 분이 폐가 될까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기타의 마이크로 된 소리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픽업 소리까지 한번 두 기타의 사운드 차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들어보셨고요. 저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때 좋은 헤드폰, 좋은 이어폰으로 들어보셨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일종의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양해 드리고요. 저는 우선 테일러 기타를 이렇게 매우 좋아하거나 또 매우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되게 좋은 테일러 기타를 만나서 연주하면서 되게 이거 잘 익었다, 되게 좋다. 그리고 테일러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본연의 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테일러 기타의 어떤 특징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ES1 모델과 ES2의 픽업의 사운드 차이를 먼저 놓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들이 저랑 맞지 않다 하면은 이야기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같이 댓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S1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더 퍼지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ES2가 좀더 모여있게 들려요. 근데 실제 기타 소리도, 물론 ES1이 달려있는 기타가 조금 더 익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타의 보이스가 있어요. 마이크도 같은 위치였고, 기타의 컨디션도 그렇게 세팅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ES1 달려있던 파리사시가 훨씬 더 실제 소리도 그렇고 반영된 픽업의 사운드도,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ES1은 조금 더 EQ 대역이 플랫하고 상대적으로요, 좀더 플랫하고 퍼져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ES2는 좀더 포커스 있고 모여가지고 미드 레인지가 좀더 부각되고 세게 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면서 제가 선호하는 어떤 사운드, 보이스, 좀 비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좀 퍼져 있는 사운드를 저는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ES1이 달려있는 840 구형이 더 좋게 느껴졌고요. 제가 연주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도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ES1 픽업과 ES2 픽업을 비교해 봤고요. 다음에는 테일러 기타 사운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영상 준비되는 대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